All right, you guys, so time for Twice as Date Season 2, Episode 1 with Young Yun and Mina. So yes, we're back with these Twice Date episodes. Obviously really excited for these. The first season was a lot of fun, and we're going to get like new, you know, pairings this time. So yeah, Young Yun, Mina. Also at the time that I'm filming this, it is Mina's birthday, even if this comes out later, you know. Happy birthday, Mina. And yeah, perfect timing for this. So let's get into it. Got it. 네, 오늘 저는 데이트를 찍으러 왔는데요. 누구랑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네, 오늘은 정연 언니랑 미나가 좋아하는 레고 만들기 오케이. 데이트를 시작해 볼 건데요. 나는 솔직히 조금 느릴 것 같아. 아니야, 이거 간단해. 차 전류들은 되게 테크닉이라는 게 있거든, 레고 테크닉. 오, 테크닉! 아니, 그 레고 이름이 레고 테크닉이. 아, 그래요? 미안. 몰라가지고. 그게 되게 좀 힘들긴 한데. I don't know, not my Legos. 이거 레고라서 괜찮을 것 같긴 해. 두 스피드 자동차. I just know I don't want to step on one. 레고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주황색을 맡고, 미나가 하얀색 차를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뜯어주세요. 에이, 생각밖에 없네. 빨리 할 것 같아. 너는 레고 처음에 할 때 어떤 스타일이야? 다 까나? 아니, 번호대로 까야지. 헷갈려, 이렇게 하면. 나는 다 까? 나는 다 깠네. 이게 성격 차이인가? Yeah, that's me. I just feel like, I don't know how to do this. 이게 3이야, 이게 가장. 그러니까 너는 레고를 고를 때 어떤 취향이야? 크고 뭔가 만드는데 나의 성취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레고야? 아니면 진짜 이 레고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사고 싶어 뭐 이런 거야? 나는 이제 최근에 한 거는 다 이 자동차 레고인데 이거보다는 큰 거. 근데 그 자동차 안에도 그 아까 얘기했던 테크닉이라는 게 있어. 그거 너무 힘들고 또 그냥 레고로 나온 게 되게 예쁘게 나와. 그래서 그거 약간 쇼케이스 같은데 차고처럼 이렇게 주차를 진짜 신기하다. 그게 되게 예뻐. Interesting. 그럼 너는 거의 레고는 거의 차만? 지금은 차 거의 차만. 아니 내가 최근에 너한테 아까 얘기했잖아. 그 나는 레고 유튜브 보는 게 요즘 재밌다고. 그게 왜 재밌냐면 그분들의 그런 뭔가 성격이나 취향을 뭔가 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J의 MBTI야? 근데 진짜 이 레고 하시는 그런 매니아층들은 다 깔끔하시고 정리정도 엄청 잘하시고 박스에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 나만 어때? 잠시만. 야, 너 언제 그걸 다 했냐? 나 시작도 안 했어. 이거 생각보다 얘기하면서 하기가 어려워. Trying to pay attention. 근데 잠깐 천천히 해주실래요? 네.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데이트 찍는 거잖아. 저번에 하고 나랑 레고 한다 그래서 어땠어? 나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 나는 근데 우리 원스들이 왜 우리 둘의 케미를 자꾸 정우미 사진 보내주세요. 같이 찍어서 막 그런 거 알아? 그거 진짜 많아. 진짜 많아. 하이터치나 막 이럴 때도 팬사 때도 그렇고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잠시만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거 봐봐. 이건 왜 필요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 본투에 안 들어 있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로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아 진짜? 와 완전 몰랐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넌 어땠어? 나? 되게 재밌겠다 싶었어. 너가 이런 거 만드는 걸 잘하니까. 근데 나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진짜 못하는 애들이 해야 더 재밌는 거 알지? 가만히 못 있는 사람. 너가 답답해하고. 헷갈려. 이게 되게 작은 게 더 헷갈린다. 언니가 다 까서 그래. 아 그래?
왜 깠지? 생각 없이 깠어. 나는 진짜 너랑은 절대 닮은 게 없는 것 같아. 진짜로 진심이야. 진짜로? 어. 뭔가 미나는 어쨌든 옛날부터는 진짜 되게 신기했던 게 어쨌든 너는 뭔가 다이어트를 할 때 너는 네가 정말 먹고 싶은 걸 조금 먹자라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나는 아니거든. 나는 그냥 맛없는 거라도 많이 먹고 내 배가 불러야 되거든. Interesting. 근데 진짜 달랐어. Just like a bunch of like chicken breast and broccoli.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brown rice. 해보려고 했다. 근데 결국에는 Barely 만족감이 seasoned.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맛없는 거라도 많이 먹었는데 그 위에 또 맛있는 걸 먹게 되니까 그러면 하루에 엄청 많이 먹게 되는 거잖아. 알겠다. 그래서 그냥 한 입만 먹어도 만족할 수 있는 걸 그냥 한 입만이라도 먹자 이런 생각이. 근데 배가 안 차잖아. 마음은 차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더 고통이야. 그 맛을 알아버리는 사람. 근데 얘는 그걸 참는다니까. 왜냐면 맛없는 거 계속 먹다 보니까 배부른데도 먹고 싶잖아. 에? 계속 생각난다니까? 뭐가 생각나?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아니지. 왜 배부르면 생각이 사라져? 당연하지. 아, 배불러도 먹고 싶은 게 계속 생각이 나. 야, 배부르면 왜 생각이 나? 이게 맛있는 걸 적게 먹었는데 내가 이 맛을 알아버렸네? 또 먹고 싶네. 이게 더 크지. 아니야, 뭔가 언젠가 터질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나는 계속 참다 에라 모르겠다 할 것 같아. 나는 그걸 맛있는 거를 먹으면 그냥 바로 터질 것 에라 같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바로 나올 것 같아. 우리 원스들은 어떤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게, 어렵네. 연습생 때는 언니랑 거의 안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너랑 1도 안 친했지. 그러니까 연습생 때는 팀이 따로 있었으니까. 맞아. 근데 그 같은 쌤이어서 춤 수업한 게 같은 쌤이야. 같은 쌤이어서 우리 공감할 게 많았지. 맞아. 오늘 어땠냐? 오늘 어땠냐? 이러면서 잘해라. 그것 때문에 같이 수업 받은 조금 있었지. 나머지는 거의 마주칠 일도 거의 우리가 연우생 때 우리 둘이 사적인 얘기를 거의가 아니라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진짜. 그냥 연우생에 미나라는 친구가 있구나. 그럼 너도 연우생에 유정현이라는 친구가 있구나. 이런 거지. 맞아. 맨 처음부터 나는 미나가 97인 줄 알았고 나도 언니 96이고 97인 줄 알았는데 언젠간부터 이제 우리가 뭐 얘기를 할 때 미나가 계속 사나 뭐 이러는 거야. 맞아. 일본에서도 사나 뭐뭐랑 동갑이래.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족보가 꼬이네? 그러다가 야 그냥 뭐 힘들게 뭘 그렇게 뭐 언니라고 해. 우리 다 그냥 친구로 하자 이랬는데 미나가 그러면 언니라고 부를 사람이 나연 언니밖에 없잖아. 맞아. 싫어. 이래서 그래 그럼 언니가 해. 그래서 언니가 됐지. 난 언니가 언니였으면 좋겠어. 왜? 왜? 좋잖아. 나는 근데 like, 너의 얼굴 정말 너무 좋아. 얼굴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 보고 싶다며. 여자든 남자든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얼굴이잖아. 오케이. 그래? 완전. 내가? 방문을 딱 열고 딱 네가 딱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뭔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홀릴 수 있겠구나. She ain't lying. 그 정도로 진짜 못 봤죠. 미나 그 호텔에서 우리 생일 파티 한다고 미나 딱 문 열자마자 방문 이렇게 열자마자 갑자기 진짜 나는 빛이 나는 걸 처음 봤다니까. 뒤에서 빛이 나는데. It's like what I'm saying. 근데 진짜 다른 점이 진짜 우리의 그 행동력이다 진짜. 난 그리고 나 진짜 안 움직이잖아. 나는 진짜 많이 움직여. 맞아. 난 진짜 안 움직여. 나는 사실 진짜 스케줄보다 쉴 때 더 바빠. 근데 나는 그게 싫더라고. 쉬는 날에는 진짜 가만히 있고 싶어. 너무 가만히 있어서 이런 레고만 몇 시간 하다가 진짜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진통제 먹을 때도 있어. 야, 그게 나. 야, 나는 쉬는 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그냥 끝내 끝나 하루가. 아. 너는 어쨌든 집 안에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그게 쉬는 거잖아. 그냥 내 침대가 그리워. 아 그냥 너는 네 공간이 그때서야 쉬는구나. 맞아. 잠시만 하나가 없는데? 뭐가 없어? Oh, no. 이거 네 개가 없어. 분량 아니야? 여기 있네. 고마워. 우리 쉬는 날에 그래도 막 우리 나랑 너랑 지호랑 어떻게든 쉬는 날에 나가보자 하고. 되게 재밌었지. 놀러 많이 다녔어. 그리고 최근에 멤버들이랑 이제 바다 갔다 왔잖아. 아 맞아 맞아. 바다 갔지. 바다를 가서 이제 나랑 사나랑 오모랑 너랑 채영이랑 다섯이서 내가 어떻게든 리나는 꼭 가야 된다. 맞아. 그래서 너를 데리고 갔지. 너는 와라. 너는 포함이다. 네. 그래서 재밌었어. 너무 바다 가고 싶었어. 아 그래? 다행이다. 근데 나랑 저현 언니가 처음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아 그래? 응. 너도 가고 싶다고 얘기했었나? 응. 우리가 오늘 얘기가 시작한 거지. 아 우리 둘이 얘기를 시작했구나. 응.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 멤버들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제일 편하잖아. 응. 놀러 가는 것도 진짜 우리끼리 가는 게 제일 편해. 그치. 응. 우리 그거 닌텐도 진짜 열심히 했잖아. 동물에서 맞아. 동물에서 진짜 둘이서 야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했다. 야 이거 뭐 낚시 뭐 물고기 오늘 새로운 거 막 9월이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했고 들고 다녔지. 숙소에서 그 TV랑 연결해서 TV랑 계속 이렇게 하고 맞아. 저스트 댄스도 진짜 진짜 잘하고 맞아. 거기에 내 솔로곡이 있잖아 콘서트에서. 조금씩 되게 생각나. 그 영상도 있는데 또 풀 수가 없어서. 말은 할 수 있는데. 네 맞아. 공개할 수 보여줄 있는 게 수는 없어. 아 그 진짜 그 원스들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진짜 재밌게 놀았죠. 우리 맞아. 숙소에서 멤버들 다 같이 막. 그거 하고 게임하고 닌텐도로 진짜 재밌었는데 진짜. 근데 미나는 그 잔머리를 잘 써. 진짜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닌텐도 샀을 때 막 저스트 댄스 뭐 이렇게 하면 뭐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야 이거 가지고 있는 그 손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게 진짜 그런 게 많았지. 아 근데 Why do more work? Just do that. 재밌게 놀 수는 없지. 그치. 근데 언니 요즘 게임 안 하지? 나 안 해. 너 닌텐도 아직도 해? 나 미주 때 계속 했었잖아. 그니까. 근데 미주 때 이제 드디어 미나가 그 젤다를 다 깼어. 다 깨서 다 깨고 이제 막 중간중간 막 미니 게임 이런 것들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몰카를 했어요. 미나 미안해 다 리셋됐어. 이런 네 이랬거든요. 근데 뭐라 했지 미나가? 처음부터 솔정이 다 일본어인데 어떻게 알아? 와 진짜 너 솔정 일본어인데 어떻게 해? 어떻게 했어? 그래서 들켰지? 아 너무 웃겨. 아 진짜. She's like, never get one up on it. 아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네. 아, I like how Mina's almost done. 정연 just like. 이번에 우리가 막 투어도 진짜 처음으로 엄청 오래 하고 패스도 처음으로 제일 길잖아. 맞아 아직도 안 끝났어. 근데 나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 왜? 뭔가 진짜 우리가 진짜 한 번도 인생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나라도 가보고 공연의 팬들의 그거에 진짜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이번에 콘서트 하면서.
힘들지 않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 그치? 응. 그리고 뭔가 멤버들이 재밌게 해주니까 아 오늘 뭐하지? 오늘 뭐하지? 재밌는 일, 우리는 진짜 재밌는 일 엄청 많은데. 맞아. 미사몽의 뭔가 데뷔 그 곡을 진짜 잘한 것 같아. 너무 고급스럽고 너네한테 너무 잘 어울렸고. 그리고 나는 너네 쇼케이스 못 본 게 좀 아쉬운 것 같아. 그 샵에 이제 메이크 언니들도 진짜 오랜만에 애들이 떤 거를 봤다고. 진짜 너무 신인 같은 그런 떨림을 봤다는 거야. 긴장하고.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랬던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너네의 그런 뭔가 피셜로는 많이 틀렸다고 하니까. 맞아. 와, 난리였지, 전날. 진짜 다시 데뷔하는 느낌이네. 진짜? 아, 뭐, 그 정도라고? 응. 다 무사히 끝냈지, 그래도. 그리고 이번에 진짜 미사모 그 뮤비도 진짜 너무 예뻤고. 나는 미나 팬시. 미나는 그 이거 올백하고 그 머리 이렇게 길게 한 게 진짜 예뻤어. 나 팬시 때도 예뻤고. 언니는 나 언니 필스페셜 때 되게 좋아. 진짜? 단발하고 진짜 센 느낌이 난 좋아. 언니. 아 이번에 우리 앨범. 어두운 색으로 염색하려고. 오 좋아. 그래? 응. 한번 내가 도전해볼게. 귀여워. 아니 근데 너는 뭔가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 바꿔볼 생각 없어?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하면서 염색도 진짜 많이 하고 막 긴발도 해보고 막 진짜 단발도 해보고 숏컷도 해보고 진짜 모든 걸 다 해봤거든? 근데 너는 에휴. 에? 너 몇 년째 지금 이 머리잖아. Yeah, just keep it that way. 안 지겨? 지겹고 그런 게 아니라 만약 뭐 언니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해왔잖아. 그 중에 아 이게 베스다 한 게 있었어? 있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베스니까 이걸 한. 나는 근데 이게 베스트라도 나는 바꾸거든. 어 그래? 어. 뭔가 베스트면 굳이 뭐 바꿀 필요가 막 이런 느낌이지. 아 진짜? 사실 나도 이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긴 해, 너가. Don't change it. 근데 우리 원스들을 위해서 너 항상 버블에 막 얘기 안 해? 머리 스타일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이러면서 맞아. 막 원스 엄청 많아. 심지어 뭔가 바꿔달라 하게 그냥 금발 해달라고. 전반대잖아, 지금. Yeah. 금발 해달라고. 금발 할 생각이 없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난 생각은 있어. 생각만 있지? 맞아. 근데 이번에 염색하기로 했어. 무슨 색으로? 블루 블랙. 아이, 검은색이잖아. Still black. 너무 이제 내 머리색이 좀 자연스러운 검은색이니까 거의 좀 갈색 느낌이 나니까 좀 더 그냥 확 색깔 잡게. 야, 그거는 검은색이라고 하면 돼. 맞아. 너는 나랑 해보고 싶은 뭔가 컨텐츠 있어? 컨텐츠? 뭐 웃음 참기 챌린지 이런 거 네? 있잖아. 그러니까 미나를 뭔가 터트리고 싶은 그런 뭔가 내 그런 게 있어. 근데 잘 웃지 않아? 잘 웃어. 잘 웃는데 나는 그런 웃겨주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 그냥 너를 조금 화내게 하는? 갑자기 막 화나가지고 막 엄청 소리 지르고 Show that emotion. 감정적이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그런 걸 한번 빡 표출을 해라. 뭔가 이렇게 뭔가 내가 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궁금하기도 해. 언니를 위해서 그럼. 나를 위해서. 아, 뭔지 알아? 그거 어때? 남편 체험. 그게 뭐야? 뭐야? 언니가 나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그 모습 보고 싶다 했잖아. 아~ 팬미팅 때. 어. 체험. 그래도 돼? 그래도 되겠니? 아, 근데. 정리한 미나야. 아,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머리가 안 돌아가네. 미나야, 이거 봐봐.
이 맞지? 응, 그쪽이야. 여기지? 응. 아, 되네. 아니 이거 한번 지금 꼬여가지고. 내가 레고로 그 오토바이 만든 적이 있거든? 어. 근데 진짜 현타 와서 울었어. 왜? You cried? 너가 울었다고? 나는 오토바이 앞바퀴 뒷바퀴 크기가 다른 걸 몰랐어. 나도 지금 알았어. 그렇지? 응. 그래서 그냥 당연히 방향 맞춰서 이렇게 꼈어. 어. 다 하고 있었어. 뭔가 이상한 거야. 뭐지 했는데 앞뒤가 반대인 거야. 앞바퀴 뒷바퀴.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옆에로 이렇게 열심히 빼서 열심히 해서 다시 바꿨어. 아 드디어 바꿨다. 바꿨는데 이제 타이어 방향이 이렇게 두 개가 반대인 거야. 아~ 다시 빼야 돼 이걸. 그래서 현타 왔어. 그럼 눈물 셀카 좀 찍어서 단톡방에 좀 올려줘.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올리잖아, 우리 멤버들이. 그치. 요즘 스트레스 풀 때는 뭐 해? 옛날에는 너는 막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이끼 이런 거였잖아. 지금도 그래? 어, 뭐. 그냥 울기도 하고. 그게 너의 스트레스 푸는 거야? 얘만 넣으면 끝나는데 이걸 들고 있을까? 오, 끝났어. 예. 자, 완성했어요. 짠. 나이스. 난 글렀다. 많이 나왔어요. 네. 난 집중력이 사라졌어, 이제. 없어졌어. 우리 이제 우리 둘이서 했잖아. 다른 멤버들 누구랑 할 것 같아? 나는 지호랑 채영이도 재밌을 것 같아. 채영이. That should be good. 그게 있더라 요즘 그 불 꺼진 카페. 뭐야? 엄청 깜깜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카페가. 어 물도 이렇게 잘. 어 이렇게 잘 이렇게 그걸 하는 거야. 어때? 그 카메라만 그 초록색 오직 둘만 의지하면서 잘 안 보이니까. 뭐 진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지호. 말 못했던 뭐 지호 언니의 뭔가 무서웠던 지호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액티브해도 안 되고 너무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둘이 하면은. 그래서 중간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그거 좀 어렵다. 그니까 야 뭐가 껴야 되나 봐. 이거 지금 그때도 이거 휠을 어떤 거 양쪽으로? 알지? 이거 무늬 같은 거 이거 할래. 이거? 응. Almost there. You can do it. 끝났어. 오케이. Let's go. 그래? 응. 어 그러네. 진짜 완성! 와 이거 진짜 쉬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걸리긴 했어. 좀 걸렸는데 만족. 귀여운데? 짜잔! 어때요? 미나 씨? 솔직히 뭔가 하면 말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나도 좀 걱정했는데 되게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늘 네. 내가 보기에는 미나 오늘 할 말 다 했어. 이제 그만 쉬어야 할 것 같아. 진짜 오늘 하루 이제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네, 재밌었어. Be a mute for the rest of the day. 재밌었어. 이거는 너 선물로 줄게. 알겠어. 뭘? 항상 고마워 언니 해줘서 고마워. 아 뭐야? 사랑해. 아 이런 거 진짜. 나는 우리 팀에 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너의 뭔가 성격과 뭔가 그런 거를 다 우리 멤버들 다 중대시키고 뭔가 중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항상 뭔가 열심히
너의 일을 잘 해줘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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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Nice. 우리 오늘 데이트했어요. 오케이. It was really nice, yeah. That was really nice. It was nice, chill, fun, sweet. And honestly made me realize like how good, you know, this show is because having two members really just sit down and do whatever, you know, in this case, you know, build Legos. It's nice, you know. Like, we get to see the nine of them together a lot, and then in certain times we get to see, like, you know, certain combinations, whether it be, like, a vlog, you know, for the tour or whatnot. But this feels a bit more just, like, you know, intimate in a way, because it is a date. And, yeah, it was kind of cool to see them, you know, have fun conversations, but also, like, those sweet, heartfelt moments. And it was just really nice, you know. And... it has me really excited for future, you know, episodes, of course. So I guess next one, maybe, is Gio and Chaeyoung. I know they mentioned that. But I'm excited for every single, you know, episode and combination. And again, they can keep doing this, you know, for another season. And just, it's always going to be really, really good, man. But I really like this one in particular. It had like a nice mellowness to it that I really enjoyed. Yeah, so I can't wait for the next one. Okay, so that'll do it for this reaction, guys. Hope you enjoyed as always. Peace, love, have a blessed day. See you next time.